16번째 섹션입니다. 에너지예요. 이번 시리즈 주제는 이번 주제는 일렉트릭 펄스, 전봇대라고 하는 거죠. 전봇대를 한번 마이너스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윈드 터빈을 설치를 해보는 건데, 이건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제주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4세대 블록체인 오픈에시 플랫폼이 어떻게 에너지 P2P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존에 일단 문제 제기가 있죠.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는 slowly kill the earth. 그러니까 서서히 지구를 죽이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 방식. 특히 원자력, 그 다음에 화력, 수력은 좀 덜하죠. 수력도 마찬가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Here's some a few problem. 문제들이 좀 있다. 어떤 문제냐니까, 어디다가 그런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지을 것인지, 플랜트를 어디다 지을 것인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그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걸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서플러스 에너지 아웃풋.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참 아이러니인데,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이 바람이 너무 불면은 바람이 너무 세면은 너무 세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바람이 셀 경우, 센 바람이 불면은 풍력 발전을 못합니다. 왜냐니까 모터가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죠. 모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전력을 적극적으로 어딘가로 이송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를 프로슈머, 생산 소비자죠. 그죠? 생산 소비자들, 누구든지 전력을 생산하고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정한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 그것을 이제 OP가 제공하는 방식이 하나가 리더 터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 터빈은 말 그대로 갈대 모양의 터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양이 어떤 건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좀 모르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누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이 지면입니다. 지면이고 지면 아래로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어요. 동그란 반원형으로 땅이 파져 있고, 지면에서 바람이 불면 얘가 너무 눕는 거죠. 갈대처럼 눕고, 그리고 누우면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죠? 그 누웠다가 일어서는 그 과정, 이 보면은 밑에 무게추가 하나 있죠? 누우면 무게추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려고 하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웠다 일어섰다, 누웠다 일어섰다 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바로 요 리드 터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이로 스코프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가로등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눕는다 하더라도 가로등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이로스코프의 원리죠. 그렇게 해서 가로등과 풍력 터빈, 리더 터빈을 같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제주도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어디다 설치하느냐니까, 기존에 전봇대가 있던 장소에서 전봇대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 이걸 설치한다는 거죠. 그럼 전봇대가 하는 거는 전선을 연결하는 건데, 그럼 전력선은 어디로 가느냐, 땅 밑으로 묶는 거예요. 그게 지중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전력선은 땅 밑으로 깔고 전봇대가 있던 자리에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리더 터빈을 설치하자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의 제안이에요. 제주도에다 제안한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아직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안건이 있다고 몇 군데다 알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 리더 터빈을 설치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얘가 생산하는 전기를 바로 땅 밑을 지나가고 있는 전력선에다가 그대로 연결해서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땅 밑에 지중화로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따라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게 리더 터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리뉴어블 에너지를
도로에 있는 전봇대 자리에다가 리더 터빈을 설치해서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것을 땅 밑을 지나가고 있는 전력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구성이고 또한 이게 기존의 뭐예요? 윈드 터빈이나 기존의 태양광에 비해서 땅을 굉장히 적게 소비한단 말이죠. 땅의 소비량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농장에서 제주도 내에서 농장에서 이걸 설치를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할 수 있는 설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조명등으로도 설치가 될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좀 다른 형태의 터빈입니다. 다른 형태의 터빈인데 뭐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일단 이걸 가져다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선을 땅 밑으로 묶고 그 자리 전봇대가 있던 자리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등이 리더 터빈입니다. 바람이 불면 누웠다가 일어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워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겠는가? 그럴 위험이 없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패널을 설치할 땅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OP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었죠. 자율주행,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 그걸 이용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도로 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패널 발전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33% 기존의 전력 생산, 지금 전력을 한전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한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방식을 제주도 내에서 도민들이 생산하고 도민들이 소비하는 패턴으로 바꾸게 되면 전력 단가를 33% 수준에서 조달할 수가 있다. 즉, 전기료를 지금보다 3분의 1로 낮출 수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한전. 한전이 영어로 코리아 일렉트로시티 코퍼레이션 KC인가요? 모르겠네. 한전 하자는 거죠. 그리고 to replace it with P2P. P2P 에너지 소비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라고 해야 되나? 트랜잭션. 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딩할 주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다 대체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전기가 남아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마침내 Sustainable Society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프람 엑스퍼트 돼 있는데 누군가요? 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오토노머스 제주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 튠드 하십시오. 잘 지켜보십시오. 과연 제주도를 어떻게 오토노머스한 도시로 만드는지 자치도로 만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딩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딩 주제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 한번 에너지 P2P 시장을 한번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에너지로 해서 폴더 하나 만들고 첫 번째 파일이 제일 중요한 게 리더 터빈이죠. 리더 터빈의 설계, 뭐 운용, 구축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해야 되는데 이 펑션이 다 모니터링 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Reproduction and the installation of reader turbines. 이거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이거로만 하고 냅둘게요. 이건 설계도도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 코딩할 때는 굉장히 조금 많은 일들이 또 로보틱스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자리만 잡아놓을게요. 리더 터빈 관리한다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을 계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파워 미터라고 그럴까요? 파워 미터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이것도 역시도 하드웨어랑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이
potential managing the production and the consumption of power in a spot입니다. 어느 하나의 스팟이에요. 스팟은 어스팟, 그죠? 어스팟은 집일 수도 있고 can be a house일 수도 있고 an office, 사무실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가로등, electric pole 자리 있던 자리죠, 그죠? an electric pole일 수도 있고 electric pole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lead turbine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고 혹은 a factory일 수도 있고 각각의 스팟이, 다양한 스팟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팟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소비하는 전기의 차이를 다 계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difference라고 해야 되나요? difference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그죠? 이게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니까 shall be expressed, will be expressed in 바로 standard currency, SC, 그죠? 혹은 NIT로 표현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생산한 전기가 얼마고, 우리 집에서 소비한 전기가 얼마이고, 그것을 매초 단위로 every second입니다. every second.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의 전원을 하나 딱 뽑으면은 바로 내 계좌에 돈이 1, 2, 3, 4, 5, 6 이렇게 쌓이는 게 바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혹은 히터를 돌리게 되면은 바로 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빠져나가는 것도 보이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게 파워 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기를 측정하는 장치로부터, 전기 생산을 측정하는 장치로부터 생산량을 측정하고, 그리고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로부터 소비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Power Production Production Device Meter TS 얘가 측정할 겁니다. Measure the production of power 그래서 이거 뭐 리눅스 머신으로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power consumption consumption meter yes. 얘는 어느 한 단위, 집이면 집, 그죠? 그걸 어느 한 단위의 전력 소비를 측정할 거예요. measure the consumption consumption of electricity. electricity, power나 electricity는 같은 말로 좀 쓰이는 겁니다. in an unit. 그러니까 house라가 되거나 office가 되거나 혹은 뭐 빌딩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혹은 도시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죠. 여기에 power consumption meter, power production meter. 그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over an unit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집일 수도 있고, 그죠? 하우스일 수도 있고, 팩토리 공장일 수도 있고, 타운일 수도 있고, 시티일 수도 있고 등등등입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파워 프로덕션이 얼마인지, 제주도에서 제주시의 파워 프로덕션이 얼마인지, 제주시에서 한경면의 파워 프로덕션이 얼마이고, 한경면의 판포리가 얼마이고, 판포리의 어떤 집이 얼마이고, 이것을 다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계층적으로, 그죠? Hierarchically 조직되면 Hierarchical Measurement 똑같습니다. 또 파워 프로덕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생산된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소가 하나 있어야겠죠. 에너지 중개소는 수풀서버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market.ts 여기서 에너지를 사고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가져가고
with consumers. 그러니까 bring 아니죠. 인출하다, 빼내다. get power from the market. P2P이긴 합니다만 1대1로 그냥 P2P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 힘드냐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고 안정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고 안정되게 전력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햇빛이 많이 비치면은 태양광 발전이 잘 되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풍력 발전이 잘 되고 바람이 안 불면은 풍력이 줄어들고 날이 흐리면 태양광이 흐려져 버리고 따라서 어느 한 집이 다른 한 집의 전기를 P2P 말 그대로 1대1로 가져와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풀이에요. 풀. 에너지 마켓은 에너지 풀을 이용하게 됩니다. 에너지 풀. TS. 여기다가 모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에너지 풀에다 전기를 판매하는 거예요. Or energy producer to sell their power to this function. 이 펑션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이 펑션이 사는 거예요. 프로듀서들도 다 펑션들이고 여기 있는 건 다 펑션이에요. 모든 OPA에서 모든 것은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풀에 판매하고 또한 마찬가지 all energy consumers by powers from this function. This function. 일종의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저장되는 창고이고 이 창고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에너지 마켓이죠. 에너지 마켓이 this function이 manage the energy pool. 에너지 풀을 판매할 겁니다. pool.ts ts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마켓에서는 계속해서 continuously update the price of energy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this function manages the warehouse of power.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대표적인 게 댐이에요. 댐. 양수 발전소라고 그러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걸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낮에 주로 소비하지 밤에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밤에 소비 안 한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밤 동안에 꺼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밤에도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밤에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양수 댐입니다. 저 산에다가 엄청 큰 댐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물을 끌어올려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을 끌어올리는 그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기에 대한 소비가 피크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피크 타임이 되면 양수 발전소에 있는 물을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위치 에너지 양수 발전소에 저장된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인출해서 전기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 경남 산청 같은 데도 제 고향인데 제 고향에 그런 양수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티에 바로 있어요.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을 하는 초대형 배터리 건전지가 바로 그 댐의 역할이죠. 아, 예.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흘렀네요. 에너지 얘기가 좀 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지설, 에너지 지설입니다. 지설 TS. 그러니까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 or producers and 소비자 consumers shall have a 고유한 유니크 아이디.
유니크 아이디. 이게 뭐죠? 바로 IPv6죠. IPv6 어드레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also 여러분 뭘 가지고 있나요? 뱅킹 어카운트. 그렇죠? Using the standard currency. 자, 니비죠, 니. 니. 이 계좌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판매한 사람들은 그 판매 금액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표준 화폐로서 저장을 하고, 소비한 사람들은 마찬가지 표준 화폐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표준 화폐와 그리고 한국 돈은 1대1입니다. 그죠? The exchange rate, 뭐예요? NIP and KRW. KRW is 1:1.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P2P이긴 합니다만은 P2P가 에너지 풀과 에너지 마켓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가 있는 거죠. 1대1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전력의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전압으로서 꾸준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바람도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바람과 품질이 나쁜 바람이 있어요. 전력을 생산하는데 일정한 전압의 전력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바람이 좋은 바람이고, 그렇지 않고 들쑥날쑥한 바람은 나쁜 바람이에요. 그런 나쁜 바람의 경우에는 그 생산된 전기를 재가공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런 형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골격을 잡았습니다. 이 골격을 잡았는데 실제 코딩하게 되면은 대략 3-400개 정도 펑션으로서 다시 세분해서 제주도 내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그죠? 한국 전력 없이 한전, 제주도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저기 목포 쪽인가 어딘가 해남 완도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는데 육지에서 전기를 가져와요. 모자라는 전기를. 육지에서 전기를 가져오지도 않고 제주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3개가 있죠. 3개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